돼지띠들이 보편적으로 마음이 넓다기보다는 굉장히 상대를 배려를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인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해야 되는 성격들이고 남한테 잘 굽히지를 못합니다. 이 성격들이. 부모의 덕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주 분구분토를 해서 살아가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럼 돼지띠 일단 첫 번째가 28살. 돼지띠분들 운세가 어떨지 공부하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주고 올해는 친구의 바람 조심해야 되고 남의 일로 연륜이 돼서 안 좋은 일을 겪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언행이라던가 네. 동행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2022년 7월 8월까지는 네.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 이제 40살 네, 이분들 운세 어떨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접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해입니다. 2022년도는 시작을 하기보다는 하던 것을 잘 꼼꼼히 두드려보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동업을 한다든지 뭐 주식이라든가 증권 맡고 싶습니다.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주입니다. 그 다음 나이가 이제 52세 되시는 돼지띠분들이에요. 네. 사업운도 있고 인연의 운도 좋아요. 올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운들도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은 사주들입니다. 올해 이분들이. 그러면은 이 나이 때 네. 내가 이제 한 번쯤은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. 내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. 아 해도 괜찮나요? 네 하셔도 좋습니다. 올해 이건 아무래도 제 나이만 보고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어느 방향, 어떤 그렇죠. 분야를 알고 싶다. 방향이라던가 상대성이라던가 시기라던가 그쵸. 그런 거는 극히 좀 두드려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이제 64세 돼지띠분들. 부모님 계열로도 상복이 최고 많은 해, 상복을 많이 입으라는 해입니다. 집안에 우환이 좀 많이 낀다고 봐야 되죠. 네. 부모의 상복도 많지만 집안에 자손들로 인해서 걱정, 근심도 많이 있으라는 해입니다. 몸에 칼대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. 보편적으로 올해 제일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 64세들.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영 우리 돼지띠분들을 위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나이도 있고 안 좋은 나이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근데 이게 정말로 또 자세히 와서 1대1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나이더라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요. 안 좋은 나이더라도 좋을 수도 있는 거죠? 그렇죠. 사람마다 띠도 다르고 생일도 뭐 다르고 관상의 천지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본인 사주를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10%에 관한 얘기고 정상적인 사주 팔자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보신다면은 뭐 안 좋은 것은 비켜가시고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